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이어트 클리커라는 게임으로 별점 4.6짜리 다이어트 게임으로 지금 여자고요.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남자들과 만나는 게임인데 나를 위한 추천 게임에 이게 있더라고요. 전 이런 류의 게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추천하는 게임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 있기에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알아가도록 하죠. 대체 무슨 이유로 제게 추천을 드리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알바 빠르게 터치해 돈 벌기, 식사, 좋은 식단, 체력 상승, 운동 빠르게 터치해 칼로리 소모, 옷장, 남성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한 패션 아이템, 미션, 덤벨을 위해 목표를 달성, 덤벨 사용, 스킬을 사용.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구직을 못함, 살을 빼기 위해 일을 하는, 터치를 해서 돈을 마구 버세요. 모터 옐 터치. 이렇게 하는. 살 빼라고 내가 배에다가 제트 부스터 달아주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50번 누르면은 플러스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 날 위해 추천해준 게임이라는데 어떤 게임인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 관계로 계속해서 해보죠. 무료 덤벨 보죠. 됐고, 썸남. 해요. 일단 지금 스타일도 나쁘지 않은데 왜? 계속해서 여기 95kg의 활성화가 된다. 아, 뭐 99kg구나. 그렇군요. 식사 아래쪽에 새로운 게 있네요. 체력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네. 운동. 칼로리 터치. 칼로리가 빠져야지 이게 빠지나 보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빠지지 않을까요, 살? 솔직히 방에다 가둬놓고 서서 계속 일만 시키는데. 돈막 올라가죠? 근데 진짜 좀 힘들다. 네, 엑스 부스터 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옆구리 살 빠지라고 ZX 넣어주겠습니다. 좋아, 빠르다. 뭐좀 먹을래?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체력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올라간다고? 이것도 먹어, 그럼. 올린 다음 운동을 시키라고? 덤벨 들게 하죠.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네. 잠깐만. 좀 센데? 이거 좀 센데? 덤벨 킥백 이거. 다 뺀다, 다 뺀다. 원래 이렇게 운동하면 죽거든요. 딱이야. 딱이야. 미션 뭐야? 포기하지 않는 근성, 덤벨. 엄마 카드의 축복. 이렇게 해서 일단은 95kg 달성했고요. 야, 취직하려면은 몸무게가 날씬해야 된다는 이. 이게 너무 끔 너무 좀 그렇다. 자, 커피숍 확 늘었죠? 이게 같이 연동이 되네요. 이게 투잡지네요. 모이고서 토할 것 같다. 이 게임 금방 욕먹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편의점 올라가는 거랑 그게 차이가 없네, 올라가는 자체는. 8,000. 두 개, 약간 기존의 클릭 게임이 아니라 방치형 게임이랑 형식이 비슷한데 이건 클릭형 게임이고요. 올라간 수치가 약간 달라요. 보통 아래 거는 굉장히 쓸모없어지고 뒤에 거 올리면 무조건 좋은데 이건 약간 균형이라는 게 있죠? 식사 좀 시켜주죠. 배고파 죽겠다 얘. 운동 좀 시키겠습니다. 85kg부터 가능해. 가자! 열심히 눌러야 돼. 이거 많이 못하겠다. 힘들어서.
손가락 힘이 살이 다 빠지겠다. 어우, 나 키보드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핸드폰을 어떻게 해, 이거를. 듀랑고? 아, 이게 그 듀랑고군요, 공룡 게임. 오늘 딱 들었는데. 빨리, 빨리, 빨리! 어우, 야. 세게 나온다. 옆구리를 막 공격해서. 그래. 영화관 90km 달성이네. 일단 이거 먼저. 바나나는 좀 많이 필요하네요. 바나나 먼저 하죠. 100씩 올라간다. 이게 그냥 다. 이거 뭐야? 피팅 모델 내볼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열심히 뺍시다. 제가 이 아가씨 트레이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생 때 체육관에서 합숙을 했는데, 관장이 우리 코치하는 아저씨 형이죠. 그때는 뭐 아저씨니까, 그때 학생 때니까 월급을 너무 적게 줘서 아저씨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잠수를 확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다가 관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코치로 임시로 썼는데, 그 사람 월급을 더 적게 준 거예요, 도망간 사람 거보다. 그 형이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숙을 하던 저희가 돌아가면서 우리 간원 아저씨 아줌마들 다시 봐드리고 난리가 있었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래봬도 남들 운동을 가르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열심히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최고의 미녀로 만들어드리죠. 빨리. 네, 추천받은 게임인데 그냥 보내줄 수 없지. 막 클릭하게 하다가 도중에 광고 집어넣으면 어떡해. 나 놀랐잖아. 미치겠네 진짜 이 게임. 90km 떨어져서 이제 영화관 알바 가능하네요. 미션. 담배를 그만 받고 저기. 아, 옷도 이거 바꿀 수가 있어? 나 별로 이옷 입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보자 그래도 컨텐츠니까.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있긴 했 그런 걸 듣긴 했는데, 트레이너와 이 로맨스. 버나가 살면은 편하게 구할걸요? 직업, 평생 직업이 아니라 편의점, 커피숍, 영화관이니까. 맥스다 나. 아, 다 맥스 한도가 있구나. 빨리 찍어야겠네 그럼 다. 아, 손가락 너무 아파 근데. 손가락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빼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빼? 너무 힘들어요. 한번 더.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ZX 사라지겠어.
옷 입을래? 이거 입으면 근데 뭐가 바뀌는 거야? 아. 덤벨 30초간 알바 자동 터치 체력 2배. 아, 3번. 근데 얘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그만 빼면 안 될까? 자신한테 좀 관대해지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곁에 없음. 아는 애, 아는 애부터 저기 같은 반이었던 아는 애가 몇 달째 고백을 한다. 어떡하지? 솔직히 내 타입이 아닌데. 전혀 잘 말하지 못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선물도 부담스러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옆에 서 있는 거야. 나 운동 감시하는 거야? 아, 그래도 많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많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몸매가 중요한가요? 얼굴이 중요하지. 자, 얘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몸무게 좀 쪄도 쉽게 사랑받으면 살 겁니다. 아, 나 약간 팔에 경련 올것 같은데. 저기, 이 다이어트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남의 다이어트라 그런가? 구직 못한 100만원, 80kg에 활성화된다. 85kg엔 패스트푸드. 이거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올리고요. 빨리 올리자. 자동터치 좀 하자. 알바 자동터치. 아, 훌륭해. 두 배다! 아니, 마우스 보내줄 때가 된것 같네요. 자, 빨리! 좋아, 지금이야! 아, 30초 벌써 지났어! 아니야, 같이 힘내서 눌러. 이렇게 된거 완전히 해골로 만들어서 공중 날아다닐 때까지 만들어버리겠어. 잠깐, 팔좀 풀게요. 어휴, 어휴, 덤벨을 내가 든것 같네. 어휴, 미치겠네, 이거. 다시. 이게 되게, 근데, 운동 신기하게 한다. 식사요? 일단은 알바를 일단 해서 소지금을 좀 올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좀 빼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80kg까지 일단 가고, 85kg까지. 아, 일단 식사해야겠다. 체력 3만, 6만, 10만, 15만. 만 언제 돼? 빼자. 이번에 일단 1kg 감량, 1kg 감량. 2kg까지 최대한 근접하기가. 아우. 야. 기습 공격 좋지 않아요? 기습 공격 하지 마. 팔 아파. 뭐야? 누가 나한테 빠졌어? 이거 뭐야? 하트를 지금 하트를 주라고? 아, 지금 하트 수준이 30이다. 하트는 어떻게 옷장에서 올려야 되나? 요거 다 입은. 아, 더 있네. 50만원이야? 일단은 여기. 아, 알바 안 되네?
운동이나 하자. 이번에 뺀다. 뺀다.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오우. 아. 아. 45kg? 양심이 뒤지셨나. 아. 일단 8만원. 전남친이라니. 이거 설정.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설정을 좀 넘은 거 아닌가요? 전남친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바 터치 시 효과 2배. 그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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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 원은 장난하나 이씨. 아, 270만 원이구나. 빨리빨리 일단 가. 일단 가. 어우 야. 어우. 반대쪽 선. 반대쪽 선. 길거리 캐스팅은 지금 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얘 다이어트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다이어트 값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야, 너 그런 것도 드냐? 야, 많이 강력해졌어. 살 빼서 사기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완력으로 그냥 뺏어버리면 되겠다, 야. 아, 뭐야. 다음에 하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손가락 아파. 그래. 보여주는 거야. 아, 엑스. 튕길 뻔했네. 야, 기술 공격 안 좋지 않아? 어우, 야, 장난 아닌데, 지금 살 빼는 속도 장난 아닌데, 살을 그냥 지방을 녹여버리는데. 아, 좀 쉬겠습니다. 힘드네요. 자동을 알바하고 있어. 아, 힘들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든 거냐. 마우스 위치 보면요? 아. 아. 양손으로 하죠. 아, 맞아. 양손이지. 이거랑 버튼 1, 2, 3을 하자. 이 머리를 내가 박살 내주겠어. 아, 여기 3번, 여기 2번. 이마 때려. 뒤졌어. 오야! 다른 차원의 화력. 우선 샌드위치 먹는다. 너 샌드위치 먹으면서 운동하냐? 뒤질라고. 아. 키보드 박살나는. 박살나겠다. ASD로 하자. 진짜로. 진짜 박살나겠다. 진짜. 간다. 운동도 빨리해. 야, 녹는 속도가 달라. 녹는 속도가 방금 광고 나왔으면 터졌다 게임. 제일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팔 운동 엄청 해서 얘도 근력 장난 아닐 겁니다. 남자친구 만들자 우리. 비싼 거 내놔봐. 500만 원짜리 내놔.
부자야. 누구야? 헤어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동안 사귀었던 내가 한심스럽다. 우리 애기 뭐 먹으러 갈까? 오빠만 봐도 배불렁. 하, 난 자기밖에 없어. 얼마 전 만났던 전남친을 명동에서 목격했다. 저런, 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단일자 데이트를 하네. 내 평생 저주를 너에게 선물하리라. 아, 얘를 지금 데려오는 게 아니야 나한테? 데려왔는데? 보임 온오프도 있네. 다 데려와. 내 노예야. 운동 보너스 없어? 일단 이거 해. 드디어 80kg 찍었다. 칼로리 삭제한다. 아, 어떻게 살을 뺄수록 더 원래 나 아, 원래 그래 뚱뚱할 때 잘 빠지지. 그렇지. 어, 천식 반영 좋아요. 뭐야? 아, 이거 70kg부터 하는 거야? 아. 새로운 알바. 나 지금 80이지. 100만원부터 되네. 가자. 500원 150원. 치트 쓰는 거 하지 않나요? 엄청 빠르죠? 이딴 거 빠르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빠릅니다. 가자. 글씨가 보이게 하지마. 검은 선으로 만들어버려. 오케이. 5kg 달성하다. 야, 돈 진짜 떼돈 번다. 너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겠는데? 아, 씨발. 핸드폰 박살나면 누가 보상해주나 이거 하다가. 나 뭐 컴퓨터 키보드니까 그나마 낫지. 다음에 하자. 나 너무 힘들다. 단백질 보충제 체력 1만. 아. 아, 그만하게 해줘. 나한테 왜 이런 왜 이런 걸 추천해 준 거야? 이유가 뭐야?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걸 추천해 준 거야? 500이다. 재우생 오빠라고? 잔착하면서 지켜보기. 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아무리 봐도 아, 이거 이제 해리포터 아니야? 도서관에 제가 행복하다. 학원에 들어가서 만난 재우생 오빠. 예전에 만났던 양아치 돈보다 훨씬 지적이고 잘생기고 상냥하다. 아, 터치당 알바비 증가. 아, 좋아. 왜 제일 만나는 게 알바비랑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게 좋은 거죠. 행복해로 돌려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2만 언제 모으냐. 지금 덤벨 4개죠. 자동 터치해라. 힘들다. 자동 터치해. 아, 알바의 달인 이거 연동 안 되나 보네. 어우, 야, 진짜 마법소사 이렇게 열심히 누를 수가 있나? 이거라도 하자. 다른 운동도 좀 하면서. 그래, 팔 운동만 한다? 전 남친 팰라 그러는구나. 아! 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 슬슬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70kg에서 이렇게 내리기 힘들어. 영원히 하는 게임인가 봐, 이거.
아이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75까지 가자, 일단. 자, 돈 갖고 있어. 너 75면 솔직히. 75면 많구나. 75면 미들 급보다 많은 거 아니야. 야, 근육중심 멋을. 많은 거네, 많이 맞네. 야, 이거 살기 힘들구나. 레스토랑. 1,000만 원 그냥 찍고. 식사. 저 운동 간다. 아. 가자! 불태워, 칼로리 불태워! 이번, 가기 전에 깨야 돼! 제발! 야, 진짜 하드코어하다. 아, 계속 가. 기습 공격하지 말고. 야, 이거 머리 진짜 잘 썼어. 이거 보면은 기습 공격하는 거 보면은 79, 75. 어때? 아, 아, 얘 성인 아니에요? 나, 뭐 75인데 뭐 변한 거 없나요? 뭐 이따윈가요, 게임이? 파워블로그 할 수 있어? 야, 75레벨 보상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200킬로도 할 수 있잖아. 나레이터 모델 70킬로. 시험 하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5킬로를 더 빼라고? 그냥 이 몸무게로 살라 그러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 1,000만 원 줄 테니까 1,000만 원으로 열심히 살아. 자, 그만하죠. 야, 다음부터는 이제 옷도 못 입네? 자, 지금 옷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드레스도 있어? 운동은 대체 뭐 할 거야? 점프 스쿼드가 짱이라고 합니다. 등심 스테이크 먹고 운동하고 슈퍼 모델. 아, 이런 게임이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만을 위한 추천 게임이라고 올라와 있었는데 왜 이걸 추천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제목을 치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